자, 2020년 10월 보루토 코믹스 51화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챕터에는 카와키를 노리는 오오츠츠키 이시키에게 맞서 나루토와 사스케, 보루토의 전투가 담겨 있었는데요. 보루토는 자신이 이시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수리검을 자신의 목에 대며 협박했지만 이시키는 당황하긴커녕 사스케와 보루토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루토가 이시키를 상대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며 새로운 차크라 모드를 발동했었죠. 자, 이렇게 험난한 전투가 벌어지던 중 나뭇잎 마을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지하에 숨겨진 비밀 시설에서 시카마루와 카와키, 아마도와 카타스케, 그리고 스미레가 모여 있었고, 아마도는 이시키의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신미는 행성에 심어져 신수가 되고 그 땅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으면 오오츠츠키 일족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생명력과 힘을 얻는다. 신미가 신수가 되기 위해선 살아있는 오오츠츠키 한 명을 신미의 먹이로 바쳐야 하고, 희생될 오오츠츠키는 사전에 카마를 남겨서 계획이 끝난 후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시키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카구야가 먹이가 됐어야 했지만 카구야는 이시키를 배신하고 시간이 지나 나루토와 사스케에게 봉인당해버렸다. 과거 카구야에게 공격받았던 이시키는 어쩔 수 없이 지겐이란 인간의 몸에 기생하며 살아왔고, 카구야 없이 홀로 남게 되자 자신의 부활에 적합한 그릇 카와키에게 카마를 부여하여 지겐을 신미의 먹이로 한 뒤 이시키는 카와키를 통해 다시 태어날 계획이었으나, 또 다른 오오츠츠키의 카마가 새겨진 보루토가 등장하고 이시키는 신미의 먹이로 보루토를 희생시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늙고 약한 몸보다 어리고 건강한 보루토를 먹이로 바쳤을 때 더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 그래서 이시키에게 있어서 보루토는 자신의 계획을 이뤄줄 중요한 수단이기에 죽게 만들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직이었던 아마도와 카신코지의 배신으로 궁지에 몰린 이시키는 결국 지겐의 몸으로 부활했고, 오오츠츠키가 카마를 통해 다시 태어나면 같은 종의 카마는 사라진다는 법칙에 의해 카와키는 카마로부터 해방이 됐었죠. 이렇게 아마도의 얘기를 들은 카와키는 무척이나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와키는 과거 힘들었던 자신을 품어준 나루토를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나루토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순 없겠죠. 여기서 카와키는 급발진하며 아마도의 멱살을 잡고 지금 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아마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결과가 어떻든 지금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카와키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앉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마도가 카와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화난 이유가 혹시 카마를 잃어서 약해졌기 때문이냐고. 카와키가 무슨 소리냐 묻자 아마도는 별말 아니라며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가 가볍게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이 뭔가 중요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마도가 당장이라도 카와키에게 카마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보니 과거 지겐이 카와키에게 카마를 새길 때 아마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지겐과 아마도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카와키에게 카마를 부여했는데요. 아마도는 오로치마루와 대등한 세계관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어쩌면 정말 아마도는 카마를 새기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추가로 아마도가 조직을 빠져나와 나뭇잎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등에 수상한 케이스를 메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케이스 안에 든 것이 카마를 새기는 장치일 가능성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카와키에게 다시 카마가 생긴다면 카마의 능력 중 하나인 시공간 이동을 통해 나루토가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시키의 공격을 멈추게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아직 입증되지 않은 뇌피셜 이야기지만 한번 과감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담겨있을 앞으로의 이야기, 보루토 코믹스 52화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감히